31일 오전 처인구 남사 이동면 주민 500여 명이 정찬민 시장과 함께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우현 백분기 국회의원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평택시의 지역 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36년간 우리는 재산에 목재와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보내고 그 흐려 빠진 하숙을 하나 모시고 자취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가 오면 칠척팔척한 눈물로가 천지고 그야말로 멀쩡한 건물 하나 아빠 따라 들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남산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는 1979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시 전체의 10%에 달하는 면적이 36년간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주된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대형 캠핑장과 물놀이장 등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부터 송탄상수원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날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와 경기도 및 국회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